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먹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 한 군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위치는 후쿠오카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가보셨을 만한 바로 캐널시티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가족 여행에 가장 강추할 만한 추천지인 햄리스입니다. 이 햄리스는요, 영국에서 1760년도에 시작이 되었죠. 그만큼 역사가 깊은 곳이다 보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기구라든지 장난감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종합 테마파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햄리스 일본 후쿠오카 캐널시티에 위치한 곳을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여행을 떠날 때 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때 거리의 제약을 받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동한다 하더라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후쿠오카 캐널시티에 위치하고 있는 햄리스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가면 라이더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실바니아 패밀리죠. 실바니아 패밀리 코너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죠? 슈퍼마리오 카트라이더 게임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하고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보시면 아이들이 쉽게 탈 수 있을 만한 간단한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에서 놀이기구도 즐길 수 있고 게임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장난감도 구매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동들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종합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뭐 구두로 설명드리기보다 영상으로 같이 즐기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관광지들을 더군다나 아이와 함께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영상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랜선 여행하시는 그런 느낌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 촬영해봤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같이 한번 즐겨주세요. 그리고 점원분한테 많은 장난감들 중에서 보통 어떤 것들이 많이 나가나요? 라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역시나 일본인들 기차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역시 기차 관련된 장난감들을 굉장히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코너 보시면
기차와 관련된 장난감 코너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장난감 천국 햄리스 후쿠오카 하카타 캐논시티점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